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고 모범적인 연예인이지.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하잖아. 이렇게 그리고 또 단란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또 노래도 또 거기에 걸맞는 아내의 이런 노래. 그 부인이 얼마나 사랑받을까. 열심히 해. 예, 열심히 하십니다. 그게 모든 건 자기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. 예, 예, 알겠습니다. 목소리도 좋으니까. 아, 연습, 그때 연습을 많이 했지. 예, 예, 알겠습니다. 한 천번 불렀어? 아직 천번 안 됐습니다. 한 600번밖에 안 됐습니다. 천번 정도는 넘어서야 네네. 노래가 자신 있다고 하는데. 알겠습니다. 나는 노래했지만 잘 안 되던데 열심히 해요. 어쨌든 여기는 가수분들이 계신더라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생명 하나하나가 다 좀 조심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분들 생각하실 때는 이방인 연구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자연스럽지가 못하잖아요.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더 공손히 깍듯이 하려고 하고 어쨌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 이제 그 드라마나 이런 분장실에 가는 거 보면 또 다른 마음가짐이에요. 네. 23살 때 처음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선 뒤로 27년. 연예계에서 잔뼈가 굵었는데도 요즘 가수라는 이름으로 서는 무대는 많이 떨리고 긴장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이분은 뭐 연기도 하고 영화도 하고 옛날에 개그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가수까지. 드디어 이정용의 순서가 되었습니다. 중국 관계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라 특별히 가사를 중국어로 바꿨습니다. 첫 번째 노래는 진한 감성을 담아내야 하는 발라드. 자 이제 이정용의 매력을 발산할 두 번째 곡. 이제야 박수가 쏟아집니다. 웃옷을 벗어던지고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며 활기찬 퍼포먼스를 선보이자 행사장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.